정부와의 누리 예산 갈등에다 자치단체도 재정난 때문에 교육청에 줄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. 학교마저 짓지 못해서 애먼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. 한신구 기자입니다. 건물 모두가 지은 지 4, 50년이 넘은 광주 학강초등학교. 올 하반기 개축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책정된 예산은 전체 195억 원 가운데 70억 원뿐입니다. 더군다나 인근의 1,4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내년 초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. 학생 수 증가에다 개축공사로 인해서 전체 학급의 3분의 1 정도가 운동장에 설치될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. 이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에다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 해서 아이들의 그 놀이 공간을 잠시 갖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. 광주 예술고 역시 30년을 훌쩍 넘어서 교실이 노후되고 실습 공간이 부족하는 등 열악하기 그지없지만 예산이 없어 학교 이전은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.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정부와의 누리 예산 갈등 등으로 재정이 더욱 빠듯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광주시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 용지 부담금 1,072억 원의 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마저도 언제 지급될지 미지수입니다. 재정난을 이유로 광주시가 10년 넘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경기와 대전 등 일부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상황과는 대조적입니다. 조속히 이제 전체로 전입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 또 근거리 통학 이런 쪽에서 우리 광주 교육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. 더욱이 구도심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14곳 이상에서 학교 증축이나 신축 등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. 누리 예산 갈등과 학교 용지 부담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예산난으로 수업 불편 등 교육의 질 약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.